안녕하세요. 샘프롬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피아제와 함께하는 워치 스텝 바이 스텝 시즌 2 마지막 3편입니다. 3편은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죠. 저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네, 주얼리 워치입니다. 주얼리 워치라고 했을 때 보통의 시계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를 융합해야 되기 때문이죠. 시계와 보석. 이 주얼리 워치도 굉장히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쿼츠 시계에다가 주얼리를 세팅한 비교적 심플한 접근을 한 시계도 있지만 하이주얼리 워치라고 해서 설탕 뿌린 시계도 있잖아요. 시간을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치장용, 눈뽕용인데 차고 있으면 어허 막 이렇게 되는 쿼츠 시계보다는 기계식 시계, 기계식 시계 중에서도 컴플리케이션들 베이스로 화려한 주얼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인데 주얼리 브랜드들이 쿼츠 시계나 아니면 외부에서 시계를 이제 공급받아서 접근하는 방식에 비해 시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주얼 세팅을 하는 시계들이 아무래도 우위에 쓴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피아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아제가 시계도 잘하고 주얼리도 잘하고 양쪽에 능통한 정말 몇 안 되는 브랜드가 온다 하죠. 피아제를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주얼리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피아제는 무브먼트를 만드는 매뉴팩처로 시작한 그런 회사잖아요. 시계 무브먼트를 만들다가 시계도 만들다가 주얼리도 섭렵을 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문무겸비? 양수겸장. 뭐 사기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얼리 워치 분야에서는 시계와 주얼리 두 가지 분야의 기술력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이주얼리 워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브랜드의 하나가 피아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주얼리 워치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고급 시계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급 소재의 사용 여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성을 다하는 디테일, 예술적인 감각들,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주얼리 워치를 만드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피아제는 그럼 어떤 소재예요? 피아제는 스톤 다이얼. 광물 소재를 얇게 잘라서 다이얼로 쓰는 걸 이제 스톤 다이얼이라고 하죠. 피아제가 이 스톤 다이얼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죠.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스톤 다이얼을 이용한 시계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라인라이트 갈라라는 제품에서 보면은 말라카이트라는 스톤을 이용해서 다이얼을 제작을 했죠. 말라카이트는 준보석에 가까운 광물인데 단면을 자르면 단층 같은 흑색에 가까운 줄무늬들이 있죠. 이 스톤 다이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 형태가 제각각이에요. 전 세계에 나와 같은 스톤 다이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늬가 달라지고 뭐 두께라든가 색상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시계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쓰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패턴을 가진 것만 선별해서 쓰기 때문에 하이엔드 드레스 워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급 소재, 좋은 소재를 쓰는 관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젬 세팅. 젬 세팅은 주얼리 워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보석을 시계에다가 고정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주얼을 세팅하는 방식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뭔가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주얼리 워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주얼리 워치에 사용하는 보석은 케이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드를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차원적으로 깎아서 걸쇠처럼 만든 다음에 보석을 넣고 그 걸쇠를 다시 구부려서 보석을 고정하는 방식이죠. 제가 피아제 매뉴팩처를 갔을 때 들은 건데 보석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케이스를. 이거를 보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판 다음에 보석을 거기다 맞춰요. 최적의 보석을 계속 골라서 넣어봐요. 하이엔드 워치에서 좋은 소재 선별하기 위한 굉장히 유사하다. 형형색색의 무지개 색깔 빛깔이 나는 그런 보석을 세팅하는 주얼리 워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색상이도 다르고 톤이 다른 잼 세팅이다 보니까 꽂았는데 어떤 특정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계속 기다린대요. 아, 그 보석이 다시 수급이 될 때까지. 수급이 될 때까지. 생각보다 잼 세팅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안합니다. 너무 얕봤습니다. 라임라이트 갈라 같은 모델을 보시면 굉장히 시계 디자인이 독특하잖아요. 베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칭을 이루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브레이슬릿 부분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여기에 라임라이트 갈라는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거의 동일한 게 한 쌍씩 필요해요.
크기가 다 같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또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 러그 쪽과 케이스 옆쪽에는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나머지 굉장히 작은 부분에도 미세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많이 반짝이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잼세팅에 대해서도 브랜드마다 장기간 하시겠는데 피아제는 외줄타기 같은 느낌의 기교가 있죠. 케이스나 러그나 베젤이나 버클 쪽에 잼세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피아제는 무브먼트 플레이트의 직접 잼세팅을 합니다. 이게 무브먼트를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케이스에 세팅하는 것과 달리 무브먼트에 세팅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무브먼트는 굉장히 이제 정교한 부품이 기능하는 데잖아요. 그런 무브먼트의 플레이트에 직접 세팅을 한다라는 것은 위태위태해 보이죠.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이런 동일한 경우가 있다면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플레이트에 세팅을 한 다음에 그 플레이트를 이제 덧붙이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망하면 무브먼트도 버려야 되고 주얼 세팅하는 것도 다시 이제 전부 분해해야 되잖아요. 피아제는 고유의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포션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레이트에 직접 세팅을 합니다. 한 방에 가는 거죠. 피아제 무브먼트에 세팅을 한 주얼리 워치를 보면은 세팅을 하지 않은 동일한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아요. 프로포션의 변화가 없는데 훨씬 더 아름답죠.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기 때문이죠. 피아제가 매뉴팩처를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주얼리 워치를 만드는 세공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엔드 워치에 있어서는 메티에다르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임라이트 갈라에서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슬릿입니다. 이거 어디서 갈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표면을 볼 수 있죠. 갈린 건 내가 보기엔 피아제의 인그레이버예요. 그 형님의 영혼을 갈아 넣으셨죠. 피아제 하면 이 떠오르는 기법 중에 하나죠. 펠리스 데코. 브레이슬릿 표면을 날카롭고 얇은 그 끈을 이용해서 긁어냅니다.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유니크한 패턴이 나올 수 있고 펠리스 데코라는 거는 유럽에 있는 성벽의 표면을 만든 거죠. 굉장히 거칠거칠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거칠거칠해 보여요. 하지만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죠. 라임라이트 갈라의 경우 브레이슬릿 하나를 펠리스 데코로 만드는데 8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공 기법도 초반에 말씀드린 스톤 다이얼처럼 브랜드를 또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기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법 자체는 하이엔드 워치에서 말씀드렸던 메티에다르 기법과 직접적으로 맞대어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디테일이라는 측면에서 하이엔드 워치가 추구하는 극한의 디테일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임라이트 갈라 말라카이트 다이얼 하이엔드 브랜드의 주얼리 워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교보제 같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컬러가 예쁩니다.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패턴과 색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베젤과 브레이슬릿으로 이어지는 라임라이트 디자인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울퉁불퉁한 다이아몬드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42개 크기가 제각각인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펠리스 데코가 적용된 브레이슬릿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친 듯한 표면이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브레이슬릿이 이제 뻣뻣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이 구부러지는 각도를 보십시오. 착용감이 좋겠는데요. 하이엔드 워치를 만드는 요소 중에 상당수가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매트에 다른 거죠. 빨리 손에서 떼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측면 부분도 보면은 펠리스 데코와 같은 그런 요소인 거죠. 케이스를 놔둬도 될 텐데 장식을 또 넣었습니다. 디테일을 강화하고 아름다움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얼리 워치를 통해서 하이엔드 워치 메이킹과의 공통점, 하이엔드 세계에서 이어지는 교감, 디테일 같은 걸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역시 저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다 보니까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치 스텝 바이 스텝 시즌2 3편을 이제 진행해 봤고요. 1편 폴로를 통해 알아본 스포츠 워치, 2편 하이엔드 드레스 워치와 울트라시, 3편 주얼리 워치와 하이엔드 워치 메이킹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1편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듯말듯 하시지 않을까. 두 번 보면 되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됩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시계를 사면은 정말 더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피아제를 사면은 조금 더 와닿겠죠. 제가 봤을 때는 라임라이트 갈라를 사면은 진짜 확 와닿아요. 무슨 얘기인지 대번에 이해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보고 알았습니다.
워치 스텝 바이 스텝 대장정 시즌3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워치 스텝 바이 스텝 시즌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이번 기획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변함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